인터넷 보건 방송을 청취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편을 다시 한번 퀴즈로 풀어보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겠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7명이라고 했지요. 다윗이 72편을 기록했고 모세가 1편, 솔로몬이 2편, 아삽이 12편, 헤만이 1편, 에단이 1편, 고라의 자손이 11편, 저자 불명이 50편이 이른다고 했습니다. 시편의 제일 긴 편은 119편이고 제일 짧은 시는 117편이죠. 신약에서도 70회가량 시편을 인용한 것을 보면은 시편이 얼마나 귀중한 성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시편의 기록 연대는 주전 1500년에서 400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고 시편을 읽어보면 1권에서 5권까지 나누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권, 2권, 3권, 4권, 5권까지 되어 있는데, 그래서 퀴즈를 1권씩 5회에 걸쳐서 시편을 퀴즈로 풀어보겠습니다. 시편의 총 제목은 기도와 찬송이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편을 읽어보면 많은 시인들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시편은 이스라엘 의 찬송가로서 찬송을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시편 전체의 요절이라고 하면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이 되겠습니다. 시 23편은 다윗의 시로서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즐겨 암송하는 성경이므로 우리도 시편 23편을 암송함으로 신앙생활의 여러 가지 굴곡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제2권으로 들어가서 42편에서 72편을 퀴즈로 함께 풀어보며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번 퀴즈. 사슴은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하나 우리의 영혼은 무엇을 찾기에 갈급해야 되나요? 이런 퀴즈를 냈습니다. 사슴은 사막에서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하지만은 오늘 이 땅에 사막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우리의 영혼이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부모를 잃은 아이들은 부모를 찾고 친구를 잃어버리면 친구를 찾지만은 성도들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 그랬습니다. 시편 24편 1절이 해답이므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으로 퀴즈를 풀어보면은 삶이 불안하고 낙망될 때에 누구를 찾아야 하나요?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일이 많지요. 실망되고 실패하고 불안할 때가 많은데 어떤 사람들은 점쟁이, 어떤 사람 부처를 찾아간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아간대. 성경은 뭐라고 답할까요? 42편 5절을 보면은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야 그 정답을 얻을 수 있다고 기록하고 있죠. 3번 퀴즈. 우리의 마음의 비밀은 누가 알고 있나요? 했는데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이 비밀은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부모도 자식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사실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친구들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44편 21절을 보면은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의 생각까지도 다그 비밀을 알고 계신다고 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말을 하나 하지 아니하나 표현을 하나 하지 아니하나 그 비밀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숨길 수가 없지요. 4번 퀴즈로 넘어가서 누가 우리의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고 큰 도움이 되시나요? 했는데요. 환난도 당하고 또 우리에게 피난처가 필요할 때에 우리는 항상 큰 도움을 주는 분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은 친족들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편 46편 1절을 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환난 날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큰 도움이 되시니는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보다도 또 친구보다도 우리의 이웃보다도 더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5번 퀴즈. 왜온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요? 이랬는데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창조되었는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마귀를 대적해 주시기 때문에 이랬는데요. 정답은 47편 6절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만 백성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6번 퀴즈로 넘어가서 존귀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무엇과 같나요? 이렇게 했는데요. 이 땅에서 지식이 많아서 지성도 있고 또 유명한 과학자도 있고 유명한 의사도 많지만은 아무리 존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할까요? 마귀, 짐승, 어리석은 자 했는데 49편 20절을 보면은 짐승과 같다. 참 이성 없는 이 짐승과 같은 것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그한 가지 때문에 성경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아니하고 짐승 취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7번 퀴즈로 환난에서 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영화롭게 해야 하나요? 자기 가족, 전능하신 하나님, 자기 자신이랬는데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리고 환난에서 구원을 받으면은 우리는 누구를 영화롭게 하며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50편 15절에 보면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환난 날에 소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기 때문에 특별히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8번 퀴즈. 왜 우리는 출생 이전에 죄인이 되었나요? 했는데요. 사람들은 출생 이전에 우리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가 출생 이전에 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출생의 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죄 중에서 출생하기 때문에, 출생 후 범죄하기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이랬는데요. 시편 51편 5절을 보면은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서 출생했기 때문에 출생 이전에 이미 죄인이 된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8번, 9번 퀴즈. 하나님이 없다는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첫째는 무식한 사람, 둘째는 지혜로운 사람, 셋째는 어리석은 사람 이랬는데요. 정답은 53편 1절을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아니하려면은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믿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0번 퀴즈.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을 행하는 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이 땅에는 선을 행해서 자기 공로로, 선행의 공로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런 종교를 따라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큰 실수가 자기가 행한 선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 했을까요? 1번은 하나도 없다. 두 번째는 성인군자다. 세 번째는 도덕군자다 했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3편 3절을 보면은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덕군자, 성인군자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도 없다.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그 누구도 선을 행하는 사람은 성경에 하나도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생각은 아예 할 수가 없게 되겠죠. 11번. 이중인격자들은 무엇을 보면 알수 있나요? 했는데요. 55편 21절을 보면 나오는데 알고도 행치 않는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말과 생각이 다르다. 그랬는데요. 정답은 3번이 되겠어요. 말과 생각이 다르다.
말하는 것과 생각이 다른 사람은 이중 인격자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12번, 재물이 점점 늘어갈 때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 했는데요. 우리는 재물이 늘어가기를 원하지요. 가난하게 살기보다는 점점 부자가 되는 걸 원하지요. 사업을 해도 점점 잘 되는 걸 원하죠. 그런데 이때 주의할 점이 성경에 있다고 했습니다. 물질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도둑이 찾아올 것, 강도를 만날 것. 여러분, 돈이 많아지면 무엇이 걱정이 됩니까? 도둑을 주의해야 되겠어요? 집 안에 있는 금고에 강도가 올까봐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사실은 시편 62편 10절을 보면은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 돈 때문에 미워하고 죽이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물질의 마음을 잃은 사람들인데, 물질이 많아진다고 물질의 마음을 잃은 사람이 빼앗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이것은 아주 주의해야 할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13번,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누가 받게 되나요? 했는데요. 우리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거기 보면은 1. 건강한 사람, 2. 돈 많은 사람, 3. 주의 택함을 받은 자라 했는데,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은 돈 많다고 주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다고 장수한다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주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주의 집에 거하는 복을 받는다. 즉,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자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4번 퀴즈. 누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까? 이랬는데요. 고아와 과부도 이 땅에서 재판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대법원장 판사들 있는데 시편 68편 5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빼기였고 가난하고 돈 없다고 멸시하는 그런 불의한 재판관이 이 땅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약자라도 바른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15번 퀴즈. 생명책에는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나요? 했는데요. 죽은 사람, 의인, 죄인, 이래 되는데, 69편 28절에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의인이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습니다. 16번 퀴즈. 우리의 현실이 너무 급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매우 급할 때가 있는데요. 임박한 상황, 에머리전시 상황인데, 이때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적당히 기도를 한다는 사람도 있고요. 천천히 도와달라는 기도도 할수 있는데, 3번 70편 5절을 보면 정답이 나오는데, 지체 마시고 속히 도와달라. 우리의 상황이 급할 때는 하나님도 지체 마시고 속히 도와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17번, 주님은 언제부터 우리를 취하셨나요? 했는데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교회 나온 때부터 이랬는데, 정답은 71편 6절을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부터 주님은 우리를 취하셨다.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18번 퀴즈. 항상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하나요? 여러분,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힘을 써야 할까요? 돈 버는데 힘쓴다. 전도하는 데 힘쓴다. 찬송하는 데 힘쓴다. 그런데 정답은 71편 14절을 보면은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찬송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19번, 어린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하나요? 이렇게 퀴즈가 나왔는데요. 어릴 때만 중요하다. 늙으면 무용하다. 늙어도 유용하다 했는데 정답은 71편 17절을 보면은 어린이 교육은 늙어도 유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살 버릇은 8가지 간다 그랬죠. 속담에도. 20번 퀴즈는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했는데 노동과 운동, 기도와 찬송, 식사와 휴식 이랬는데 정답은 72편 15절을 보면은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 항상 하십니까? 여러분 찬송도 항상 부르십니까? 아니면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부릅니까? 기도와 찬송은 항상 여러분이 시간이 지날 때마다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할 것을 가르쳐줍니다. 지금까지 퀴즈를 생각해봤고요. 이 시편 2편 2권을 공부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에게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몇 가지 설명하면은 오늘 이 편에는 헤르몬산이라고 나오는데 이 헤르몬산은 팔레스타인 북방 안티레바논 산맥의 가장 높은 곳으로 해발 2,852m라고 했습니다. 사계절이 눈에 덮여 있고 요단강 물의 근원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가면은 헬몬산에 눈이 있고 사해 바다는 항상 뜨거워서 소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왕중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시편 47편 1절에서 9절은 이스라엘 신년제를 드릴 때의 공식 찬송입니다. 그리스도의 승천과 왕권 복귀에도 암시되어 메시아적 왕권을 찬양하는 시라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7편이 매우 중요한 시죠. 그다음 우슬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우슬초는 박학과에 속하며 유월절 피 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고 나환자의 정결 의식에도 우슬초가 사용되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시편 제2권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했습니다. 시편 2편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신앙의 성숙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